프로 야구 선수에서 방출되었던 내가 1년 뒤엔 체육 선생님?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윤정우 선생님인데요. 윤정우 선생님은 2011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해 2019년 SK 와이번스를 마지막으로 약 9년간 프로선수로 활약했다고 해요. 흔히 프로선수들은 은퇴 뒤 코치를 하거나 지도자의 길을 걷잖아요. 그런데 윤정우 선수는 코치가 아닌 선생님을, 게다가 임용고시를 준비한 지 단 1년 만에 선생님이 됐다는 소식에 다들 너무 놀랐다는 반응이었는데, 그래서 크랩이 윤정우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 프로야구 선수를 하다가 현재 덕장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윤정우입니다.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엄청 특출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이제 데뷔를 해서 체육교육과를 나오면은 체육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는 체육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윤정우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야구를 눈에 띄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고등학생 때 체육교육과를 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야구가 잘 풀리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도 갈까 말까 한 선수였는데 이렇게 프로에 이렇게 좋은 순위로 계약금 받고 입단해가지고 진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. 달리기가 빠른데다 장타력까지 갖춘 선수로 데뷔 때 주목을 받았지만요. 막상 프로 선수 시절엔 부진한 성적으로 1군보다 2군에 머무는 기간이 더 많았대요. 게다가 군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했는데요. 제가 또 뛰는 거 도루에도 조금 자신 있어서 도루 시도를 또 많이 했어요. 근데 상무에서 시합을 하다가 뛰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즌 종료가 되고 이제 다음에 제대하고 구단에 가서도 1년 동안 아예 한 번도 야구를 못했어요. 그렇게 한 5년을 보냈죠. 2군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1군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궁금하게 했어요. 근데 좀 도루도 1위하고 홈런도 1위를 해야지 좀 한번 눈여겨보겠구나 이런 생각에 3루 도루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한 번 더 이제 무릎이 다쳤거든요.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다쳤어요. 1군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에 시도했던 도루였지만 무리였는지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당시 소속팀이었던 SK 와이번스에서 방출되기까지 하며 결국엔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 방출됐을 때 그냥 야구가 너무 좀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뭔가 좀 도피처라는 생각으로 뭘 하면 좀 내가 몰두하면서 좀 야구를 잊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, 그래서 선수 생활 때도 누군가를 좀 알려주거나 이제 그 선수한테 조언을 해줬을 때 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제가 좀 콕 집어서 알려준다고 해야 되나, 그런 부분에 되게 좀 성취감이랄까 좀 이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은 그런 좀 좋았던 기분을 다시 느끼지 않을까 해서 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야구를 떠나서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나도 좀 멋진 사람으로 좀 되고 싶다,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. 야구 말고도 제가 임용 볼 때까지는 야구를 한 번도 안 봤어요. 야구를 거의 차단을 했죠. 왜냐면 마음이 아프니까는. 그래가지고 그 차단을 하고 그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. 그렇게 방출된 해 겨울부터 약 1년 동안 임용고시에 몰두했다고 합니다. 제대로 공부하는 게 처음이라 모든 게 어려웠다고 해요. 저도 이제 공부를 처음 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오래 무식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.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잘 때도 저는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자고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많이 조언도 해주고 싶고 많이 뭐 진로지나 고민도 상담해주고 싶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좀 힘들다가도 다시 또 한 1시간, 2시간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야구 선수에서 교사가 된 윤정우 선생님은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하지만요,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학교로 나오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어떤 아이들의 좀 에너지가 있어요. 아침에도 좀 솔직히 출근하면 힘들잖아요. 이렇게 딱 오면은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 막 오고 또는 오늘 옷이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한마디 하고, 또 체육 시간에도 제가 알려줬을 때 애들이 막 성공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했을 때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야구가 할 때랑 다른 조금 좋은 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수업은 솔직히 이제 아이들하고 하면 너무 재밌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학교를 이제 특기자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. 거의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기분이거든요. 이제 아이들 이제 생활 기록부터 써줘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이 가장 조금 어려워서 좀 많은 교사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. 이제는 어엿한 2년차 선생님이지만요, 프로야구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.
아쉬움이 없으면 거짓말이죠. 그때 한참 또 상무했을 때 잘 됐거든요.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전역한 뒤에 나가서 정말로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정말 엄청 났었어요.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는 이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.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을 하거든요. 너가 하고 싶은 게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너가 뭘 좋아하는지 항상 생각해보고 그 좋아하는 거를 하라고. 그게 설령 안 되더라도 다른 또 길이 있으니까는. 지금 이제 뭐 체육교사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야구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. 가르침을 받던 프로야구 선수에서 이젠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된 윤정우 씨. 선생님으로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.